아, 그렇군요. 자, 그래서 목요일 날까지 할거 선생님이 올려뒀으니까 한꺼번에 하면 힘든 거 알죠? 그리고 한 번만 해서도 힘든 거 알죠? 그렇죠. 나누어서 조금씩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럼 오늘 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묻는 말로 시작합니다. 그녀가 공원으로 걸어가니? 아저씨. 그렇죠. 하마터면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거 빠질 뻔했죠. Okay. Does she walk to the park? Okay. Does she walk to the park?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그렇지.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No, she doesn't walk to the park. 예예. 예예예. 그렇다니까 그래. 익숙해지면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시작할 때 어려웠잖아, 그치? 근데 이제 어떤 선생님이 설명해준 것들을 잘 듣고 뭐 이게 왜 이렇게 된다라는 이유를 알게 되니까 그다음부터는 그 똑같은 원리라고 하죠. 원리를 적용하면 쉬워져요. 오케이. 그래서 저희 엄마 잘 나와 진짜 많이 와우, 잘했어요. 자, 그래서 공원 가는지 알았더니 아니라니까 또 물어봐요. 그렇지. Does she walk? 그렇지. Where does she walk? Where does she walk? 그랬더니 빵집 간대요. 빵사 먹으려나 봐. She. 그렇지. She walks to the. 그렇지. She walks to the bakery. 자, 이거 지금까지 뭐한 거냐면은 뭐를 이제 한번 지금까지 했던 게 이제 한 묶음이기 때문에 한번 잠깐 정리해 보면, 오케이, walk란 단어가 있어. walk. walk의 뜻이 뭐예요, 근데? 그렇죠. 하다시죠. 그러니까 이거 워크를 가지고 문장을 만들 때는 be 동사가 하게 돼요. 필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그러면 하다시면 이 안에 원래는 두가 들어있어야 되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 누가 걸어가니까 she가 걸어가니까 그렇죠. does가 들어가서 그녀가 걸어간다는 뭐였다? 그렇죠. 그럼 이거 가지고 그녀가 걸어가니라고 묻는 말 만들고 싶으면,자, 이 안에 들어있던 뭐를 꺼냈어야죠. 그녀가 걸어가니라고 묻고 싶다면, 그녀가 걸어가니라고 묻고 싶다면, Does 그렇지. Does she walk? 그녀가 걸어가지 않는다 하고 싶으면. No, that doesn't work. No, She doesn't she work. doesn't walk. 그렇지. 그 원리를 하다 she가 들어가 있는 경우에 do나 does를 사용한다라는 거를 익히란 말이에요. 그 다음 녀석입니다. 저것은 뭐니? What 그렇죠. What is that? 이러죠. What is that? 그러면 that에 대해서 조금만 우리가 얘기해 볼 건데 that의 뜻은 뭐고? 저것이죠. 그러면 이거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멀리 있는 거 여러 개야? 한 개야? 가까이 있는 거한 개야? 여러 개야? 뭐 어떤 거예요? 어디에 있는 몇 개야? 대신 저기 있는 거 오케이. 그래서 멀리에 있는 거몇 개? 한 개. 그렇죠. 멀리에 있는 한 개죠. this랑 비교하면 this의 뜻은 이것이고 this는 어디에 있는 거몇 개야? 그렇죠. 가까이 있는 것한 개죠. 자, 근데 둘다한 개이기 때문에 that도 그렇고 this도 그렇고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란 it으로 바꿔서 쓸수 있단 말이야. 오케이. 그럼 what is that이라고 물었는데 여기 뒤에 이제 다음 문장이 이거에 대한 대답하는 문장이죠. 그렇죠?
그래, 근데 분명히 it을 사용하면서 대답할 거야. 왜냐하면 get은 뭐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it으로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오케이, 그렇죠. 그래서 저거 뭐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기린이에요. It 그렇죠. It is a giraffe. 이렇게 얘기하죠. is a giraffe. 이번에는 하다시가 사용된 문장이야, 비동사가 사용된 문장이야. 그렇죠. 근데 이거 가지고 묻는 말도 한번 만들어 볼게. 그것은 기린이니? Is it a giraffe? 그렇죠. Is it 하면 되는 거죠. 그 다음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그렇지. 그렇지. No는 필요 없고 아니요라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으니까. 그것은 기린이 아니다 하고 싶을 때는 It isn't a giraffe 하면 되겠죠. 오케이. 조금까지는 여기서는 정리해보면 그것은 뭐뭐이다 할 때는 It is. 그것은 뭐뭐이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Is it 하면 되고 그것은 뭐뭐가 아니다 하고 싶으면 그렇죠. It isn't 하면 된다는 거예요. Isn't는 뭐하고 뭐를 줄여놓은 거야? Is하고 not을 줄여놓은 거죠. 오케이. be 동사가 사용됐으니까 do나 does를 하면 틀리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다음 문장. 그들이 공원에서 노니? 그렇죠. play가 하다시니까 do they로 물어야죠. Do they play at the park? 이렇게 물어봤더니 아닌데 공원에서 안 노는데 그렇죠 이게 노야 노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No, they don't play at the park. play 속에 do가 들어있으니까 또 don't play 해서 놀지 않는다고 했고요 또 물어봐요 어디서 노는데 그렇지 그렇지. Where 하고 나서 do they play라고 묻는 말도 만들었는데 저도 쳐. Where do they play? 오케이. 그랬더니 뒷마당에서 논다. 그렇죠. They play in the backyard.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거 정리하면 그들은 논다. 데이 플레이즈입니까? 데이 플레이입니까? 데이 플레이, 그렇죠. 그들이 노니라고 묻고 싶으면. 그렇죠. 그들이 놀지 않는다는. 데이 돈트 플레이죠.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they play in the park 그 다음에 그들은 누구니? 그렇죠 they는 are 하고 써야죠 is랑 쓰는 거 아니죠 who are they? Who are they? 그랬더니 나의 사촌들이야 They are my cousin. They are my cousins. 여러 명이죠, 데이면. They are my cousins. 자, 그러면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니? 라고 묻고 싶으면? 그들은 Are they my cousins?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하고 싶으면. 아니란 말안 했으니까 너는 할 필요 없고 난만 넣으면 돼. 그들은 나의 사촌들이 아니다. They my cousins aren't 하면 되겠지. 자, 그래서 나의 형이 공원에서 놉니까? Okay, 전혀 묻는 느낌이 안 들죠.
그렇지.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play가 하다시니까 Does my brother play at the park? do나 does가 이렇게 나와서 묻는 말 만드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여기는 왜 do가 안 되고 왜 does를 써야 돼요? My brother는 아무리 길어봤자 희이기 그렇죠. 아무리 길어봤자 희니까. 그러니까 이 문장은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때문에. Does he play at the park? 그렇죠. 아주 잘 이해하고 있네요. 오, 진짜 처음에 힘들어하더니 지금 뭐냐. 쑥쑥이네. 오케이. 그랬더니, 아니, 그는 공원에 놀지 않는데. No? He doesn't play 그렇죠. 여기 암만 길어봤자 했네요. 암만 길어봤자를 사용해서 대답하고 있죠.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No, he doesn't play at the park. 그랬더니, 우리 형 그럼 어디서 노는데? 오케이. 하나도 묻는 느낌 안 들죠. 계속해서 진효가 이거 할 이런 거할 때마다 묻는 느낌을 안 하고 있어. 여섯 가지 질문이 들어 있을 때 여섯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묻는 말을 만들어야죠. Where 익숙하게 하기 뭐라고요? does my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그렇지. Where does my brother play? Where does my brother play?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 암만 길어봤자 어떤 문장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he play? 그렇지. Where does he play? 하고 똑같은 규칙. 그랬더니 이 암만 길어봤자 해서 대답하네. 뒷마당에서 놀아요. 오케이. 그는 뒷마당에 있답니까? He is in the backyard 하게. He is play 하면 되죠? He is play. 알겠어요? play가 하다신데 거기에 is가 왜 들어갑니까? 비동사 필요해? 필요 없어?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이 뭐라고? He plays in the backyard. 그러면 이 문장 정리하면 그가 논다는 뭐야? He plays. 그가 노니? Does he play? 그가 놀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이거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 거야, 지금. 오케이, 계속해서. 다음, 이것들은 무엇이니? What does it? 오케이, 요거 뭐요? 이거 묻지 않는 말일 때는 이거겠네. 그치? 묻지 않는 말일 때는 이 뜻이고, 묻는 말이면 이렇게 됐고. 이 뜻을 가진 말을 보고 뭐라고 했어? 어? 비동사를, 이거 뭐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야? 비동사 들어있는 문장이야, 이거? 비동사인데, do나 does가 여기에 끼어들 자리가 있어? 오케이, 그래서 이것들은 무엇이니? 오케이, 자, 진효야. 이것들이다, 이것들. 이것들이 영어로 뭐냐? 이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디즈거든요, 디즈. 디스하고 디즈하고 비교. 디스 어디에 있는 몇 개였어?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it 그것. These, 어디에 있는 몇 개? 가까이 있는 여러 개. 그래서 암만 길어봤자 뭐? It
이츠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 얘는 그것들이잖아, 그것들. 이츠는 그것의다, 이놈아. 그것의. 에이, 다 가르쳐줬어. 오케이, 이것들은 무엇이니? 아, 데이, 선생님 여태까지 데이랑 같이 쓰는 비동사가 is인지 몰랐네. 데이 is였구나. 이거 안 만들어봤자, 이거 단어는 디즈인데 안 만들어봤자 데이로 바꿔 쓸수 있고, 그럼 데이는 is랑 같이 쓰지, 그치? 어? What 똑바로 공부 안 할래? 응? What are these? What are these? 에? 이것들은 뭐니가 뭐라고? 오케이, 진우 이거 이번에 틀렸어. 다음번에 또 틀리면 딱밤이야. 빨리빨리 하자. 자, 안만 길어봤자 했는 거안 보이니? Day my books다. Day my books야. My books가 하다시피 나 처음 알았네. They are my books. 오케이, 진유야, 다시 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통화해야 될것 같은데? 다시 통화해야 될것 같은데? 응? 뒤로 갈수록 자꾸 틀리잖아. 이게 뭐라고? 그럼 지금부터 틀리지 마. 뭐라고요, 이게? 오케이, 준비가 덜된거 인정합니까? 예, 준비 좀더 해주세요.